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외로움은 현대인들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하듯 외로운 현대인들을 겨냥한 외로움 관련 산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미 미국에서는 피플 워커, 즉 함께 산책해주는 서비스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고객과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외로움을 덜어주는 겁니다. 일본에선 인형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 인형과 마주 앉아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익명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모바일 앱이 인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고민을 게시글로 써서 올리면 이름 모를 누군가가 위로의 댓글을 달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로운 감정을 이입해 즐기는 모바일 게임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비 내리는 단칸방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캐릭터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외로움 관련 산업의 1인자는 반려동물 시장인데요. 최근엔 반려동물을 위한 음료인 퍼프치노와 퍼프라떼, 고양이 와인 등이 출시돼 커피를 혼자 마시는 혼커나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마저 돈이 되는 사회, 기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돈을 지급하고 외로움을 극복한다니 어쩐지 현대인들의 모습이 조금 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